여러분 저 보여요? 히하! 미소녀 선배님이신데 결혼 전에는 일에 대한 열정도 많고 그랬는데 결혼 후 어느새 분식집을 하고 있네요. 현실에 맞춰 자꾸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네요. 이렇게 살다 보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도 혼자라 손이 많이 가다 보니 뭘 어떻게 해볼 염두가 안 나질 않네요. 40대 중반 아줌마 고민이에요. 저는 이분의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김미경님 채널을 구독하세요. 행동,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후회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관심 있었던 일이 상담과 홍보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크는 동안 멈춰 계셨던 게 아니에요. 저도 안 키워봤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시면서 얻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분식집 일을 하신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한테 꿈을 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 돼요. 스스로 보여주는 어떤 롤모델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범위에서의 꿈을 쫓는 행위부터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강사 자격증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봤어요. 따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주말 이틀 동안 16시간의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듣고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의 온라인 수강을 하면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를 하면 내가 나중에 방과 후 지도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어떤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타임 잡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하던지 안 하던지.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도 결정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제가 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떠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안고 살면 더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안 하실 거면 아, 난 확실히 안 하고 아이를 더 열심히 애지중지해서 키울 거야. 이렇게 해서 미련을 버리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말 저는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용감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지지하거든요. 그거 아무나 또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포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인 것 같아요. 과감한 선택. 아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왜 어떻게 PT라는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느냐. 정말 이게 한계치에 달했을 때 아, 내 한계라는 거를 알아채고 나오는 것도 그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다가는 더 이상 도전이 불가능하게끔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넉다운돼가지고 대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이번 학기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처음 해본 23살 여대생이래요. 근데 휴학하다 보니 시간이 많아져서 많은 생각에 빠지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깜깜한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래요. 나 이거 근데 기분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죠? 대학교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대학교에 오니 더 고민할 것이 많은 현실입니다. 전공 공부를 3년 동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정작 휴학을 하고 못했던 소위 스펙 관리를 하려고 하신대요. 근데 난 이제까지 뭐 했나 회의감도 들고 계속 미래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만 커진대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길 잃은 휴학생들한테 조언을 부탁드린대요. 학교 3학년 저는 이거를 대상병으로 명칭을 정해요.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흔들리는 게 당연하고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맞닥뜨렸거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진로 고민을 그 전까지 안 해요. 진로 고민은 사실은 애초부터 했어야 됐고 나와 대화하는 법을 진작에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 서로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거거든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 같이 쉬고 있는 이 와중에 끈질기게 한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쁘다 바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온갖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꼭 정해놔요. 마지노선을. 이 고민의 끝을 내가 언제까지 내겠다. 이걸 정해놓고 내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는 고민을
못 끝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책도 읽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을 만나보거나 어떤 다른 선배를 만나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세요. 미리 가신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캐내세요. 전화로도 좋으니까 조금 조금씩만 해도 내가 못 봤던 세상에 대한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게 시간이 무제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좀 착각하는 게 아, 시간은 늘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꼭 이 고민의 끝을 언제까지 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키키는 전공을 어떻게 정했나요? 둘 다 해봤습니다. 해본 다음에 버렸어요. 그래야지 미련이 안 생겨요. 시간과 체력만 허락한다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드랍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때 한 학기 1년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사회 나갈수록 1년 한 학기 차이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대학생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나이도 나이인데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면 내가 자유의 몸으로서 대학생이 된 지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4년 중에 1년은 굉장히 큰 거야. 그치만 우리 앞으로 자유의 몸으로 내가 계속 진로 고민을 해야 돼요. 진로 고민은 끝나질 않아요. 그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 날이 70년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70년 중에 1년? 그거 솔직히 방황하고 와도 세계 여행을 하고 와도 잃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충실하게 나와랑 대화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는 정말 어마무시한데 1년 더 휴학하고 한다는 게 나중에 가면 정말 아무런 이슈가 안 돼요. 정말 아시는 분들 빨리 간증해주세요. 8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전 회사는 복지나 휴무 등이 좋았고 연차도 있다 보니 급여 조건도 괜찮았어요. 그치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항상 예민했습니다. 아휴, 지금 일하는 곳은 급여가 적고 휴무도 복지도 부족하지만 적성에 맞고 정신적으로 즐거우니 출근이 재밌어요. 그치만 이전 회사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하거나 같은 계열사의 자리를 추천이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적성에 맞다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냥 떠안고 넘어가려는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인가요? 30대가 되니 금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생기네요. 아, 이전 월급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전 월차였으면 하면서 쉬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꿈도 좋지만 현실 무지 못한다 라고 다들 참으며 산다고 바보 같은 생각이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시 돌아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진짜 제가 이 나이에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 빠진 걸까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양쪽 다 기회조차 없어져서 오갈 데가 없어지면 어쩌지 싶을 때도 있어서 고민이에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가 축하드리냐면 평생 살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못 느끼다가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몇 안 되는 행운을 누리고 계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직업이 돈 더 적다라는 걸 알고 가셨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마음을 아마 굳게 먹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 닥쳐보니까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생기겠죠. 안녕하세요 옛응님. 안녕하세요 키키. 근데 아직 얼마 안 되셨다면 조금은 더 해보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어떻게 또 진행될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또 해도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한을. 내가 그래 여기까지는 한번 해보면서 이게 그때 다 안 되면 돌아가겠다. 대신에 그때까지는 이 일만 바라보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시간 낭패를 더 늘릴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후회를 해도 계속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응응. 귀요미들 안녕.